네, 안녕하세요. 이편입니다. G랑 동체 화면에 구멍을 좀 뚫어줘야 되는데 구멍 자리는 잘 표시되어 있고요. 그런데 좀 주의하실 게 이게 네 가지 기체를 재현할 수 있는데 네 가지가 다 구멍을 뚫는 위치가 달라요. 그래서 설명서를 잘 보시고 어떤 마킹으로 만든지 결정하신 다음에 구멍을 틀리지 않게 뚫어주셔야 합니다. 여기 내부 접합선은 제가 퍼티로 힘들게 수정을 했는데요. 여러분은 만드실 때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조립하면은 보이질 않아요. 예. 그래서 쓸데없는 작업을 좀 했네요. 타미야 그 조색 스틱에 스펀지 사포를 붙여서 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
조립이 굉장히 잘 돼요. 뭐 어떤 문제점도 없습니다. 뭐 베스터블 기수에 붙일 때도 그렇고 기수 결합할 때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. 기수의 하얀 점은 퍼티 바른 자국인데요. 제가 부품 다듬다가 칼 잘못 눌려서 파먹었습니다. 이 접착제는 그 GSI에서 나온 무수지 접착제인데요. 속건성이라 그래갖고 조금 빨리 말라요. 그러니까 동체 같은데 약간 힘줘서 붙여야 될 때 쓰면은 좋습니다. 이번 비디오에서는 기수와 동체 조립을 끝냈습니다. 구조가 좀 일반적인 비행기 키트랑은 약간 달라서 좀 많이 헤맸어요. 이번 비디오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